법의 성품을 융하여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였으니 깨친 지혜로 할 일일 뿐 다른 경계로 할 수 없네. 참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나투네.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어. 하나 가고 일체요 일체 가고 타나라. 한티끌 그 가운데 온 우주를 머금었고 낱낱이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었네. 끝도 없는 무량겁이 한 생각에 찰나이고 찰나에 한 생각이 끝도 없는 겁이어라. 세간이나 출세간이 서로 함께 어울리되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 따로 이루었네. 처음 발심마온 때가 바른 깨침 이룬 때요. 생과 사와 열반 경계 그 바탕이 한 몸이니 근본 현상 명현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성인들의 경계로라. 부처님의 거룩한 법 갈무리한 해인삼매 불가사의 무궁한 법 그 안에서 드러내어 모든 중생 유익 도로운 누리의 법비 내려 중생들의 그릇 따라 온갖 이익 얻게 하네. 이런 고로 수행자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망상심을 쉬지 않곤 얻을 것이 하나 없네. 무연자비 좋은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면 보리 열반 성취하는 밑거름을 얻음일세. 이 말씀 무진 법문 알량 없는 보배로서 온 법계를 장엄하여 불국도를 이루면서 마침내는 진여법성 중도자리 깨달으니 본래부터 부동하여 이름하여 부처 아멘.